그러면 이어서 또 이번 주 주목을 해봐야 되는 테마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러시아발 에너지, 뭐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40%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다 대체하기는 저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뭐 미국 관련해서 이제 미국 걸로 대체를 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이제 그 대서양을 타고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이제 그 운송비도 감당이 좀 힘들 거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이슈화가 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저희가 이게 4월 28일 날 나갔던 SH 에너지화,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를 수입 금지한다는 얘기가 함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녹화를 제가 뜨다가 지금 상한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요 기업은 이제 제외를 하고 봐야겠죠. 요 기업은 다음 주에도 상당한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요 기업이 지금 LNG, 미국의 LNG 광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슈로 지금 상한가를 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아직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요 문자 그대로 지금 1110원, 1140원인데 지금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152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LNG와 LPG에 대한 차이인데요. 지금 현재는 LNG에 대한 비중이 좀더 높은 기업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좀더 좋고 그렇다고 해서 LPG가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이슈화는 다음 주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GSE 그리고 이제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같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라든지 여기 안에서 보면 우리가 지역난방공사나 서울가스, SK가스, 삼철 부산가 이런 것들은 기업이 이제 빨리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이제 소외가 돼 있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이제 동성화인텍이나 이제 한국화보는 이제 LNG 본행재 업체죠. 그래서 LNG를 운반할 때 쓰는 그런 본행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니까 또 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제지인데요. 제지 관련주들도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30%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제지는 두 가지는 아닙니다. 하나는 이제 펄프 가격에 대해 영향을 받는 새로운 종이들. 우리가 선거 용지라든지 아니면 A4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 빳빳한 종이들. 하얀색 종이들 있죠. 휴지도 그렇고, 화장지. 근데 이제 골판지, 원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펄프와 그리고 이제 폐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봐야 됩니다. 펄프가 1이 들어가고 이제 폐지가 9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판지가 생산되는데 이런 것들은 색깔 자체가 조금 누르스름하고 비비면 먼지 같은 게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빳빳한 용지를 생산한 곳이 한솔제지, 한창제, 무린페이퍼, 무린PMP 이런 기업들인데 이번 주에 이런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한 번씩 급등하는 그런 끼가 있죠. 그게 지금 깨끗한 나라 또 화장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휴지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30% 40%를 차지하는 것이 제지니까 변화가 좀더 나오지 않을까? 뭐 국일제지 이런 거 그래핀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지금 요 골판지 원지 회사들보다는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빳빳한 종이들을 생산하는 제지 관련주들이 좀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이제 낙폭과대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번 실적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철강주들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강한 움직임 보였던 것이 CPTPP라고 해서 포괄적 점진적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대한 가입을 추진하면서 기자재 관련된 철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철강 관련된 가격에 대한 변화인데 최근에 열연 강판과 냉연 강판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작년 대비해서 뭐10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철 스크랩, 뭐 고철이나 또는 철광석, 철근도 대부분 다 지금 우상향을 좀 보이면 철광석까지 조금 빠졌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우상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 감안했을 때
요게 이제 주가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번 주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이 고려제약이나 동일제약이었고, 나머지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이런 열연 강판과 냉연 강판들에 대한 주가 변화들, 요걸 좀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샘표 말씀드리고 창업가를 두번 갔습니다. 그리고 GSE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한주 동안 사실 쉬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또 다시 급등 양상이 좀 나오고 있고. 자, 저희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으로 요번 주까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40만 원 할인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1등 기념으로 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종목 매매 힘드신 분들은 꼭 요번 기회에 참여를 해보시고,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 이제 한국주철관, 최근에 이제 고철, 선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에도 급등 양상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기업인데, 14,000원 정도 밴드까지 열려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흐름 자체가 앞에 있는 물량을 좀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 봐요. 그래서 좀더 긍정적인 움직임. 대동스틸은 이제 열연 강판에 대한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눈여겨보고요. SH 에너지화학도 다음 주까지 뭐 2200원까지 약 매수가 대비 2배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하면 상한가를 갔는데 요거 조금 아쉽고, 대신에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우리한테 또다시 또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요게 이제 4월 28일 날 추천하고, 뭐 단기간에 지금 또 곧장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 버렸습니다. 어제 했는데 오늘 또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LPG에 대한 부분을 80%, 그 LNG에 대한 부분을 약10% 정도 차지합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다이란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성에너지는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쫓아가기 힘들고, 대신 대성산업은 위치적으로나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 공략을 한번 해보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4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비비안도 그렇고, 사조동원도 그렇고, KPF도 그렇고, 지금 요번 주 샘표까지 좋은 모습이었고, 오늘 또 SH 에너지와도 상한가 갔는데, 자, 앞으로도 이렇게 상한가할 수 있는 기업들 분석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보가 괜찮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